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찬도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웹예능 플레이리스트의 공동 MC인 김희재씨와 이찬원씨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공통점은 역시 K-서바이벌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이라고 할 수 있는 TV조선 미스터트롯의 탑6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미스터트롯 탑6에 오른 것이 실질적인 가수 데뷔라는 점인데요. 세 번째는 나이대가 비슷한 군필자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대한민국 20대 성인 남성이 거칠만한 코스들은 이미 다 거치고 가수로 데뷔한 셈인데요. 사실 위에 열거한 내용들로도 두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차고 넘치게 설명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소식에서 추가해볼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인데요. 미스터트롯 탑6는 현재 트롯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실제로 김희재씨와 이찬원씨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명 20대 아이돌들과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데뷔 시기가 엄청나게 빨랐던 에이핑크의 김남주, 오하영 같은 아이돌을 제외하면 95, 96년생 아이돌들은 대체로 2010년대 중반쯤 데뷔했습니다. 김희재씨와 친구인 오마이걸의 승희도 2015년에 데뷔했는데요. 2015년 전후로 여러 95년생, 96년생 아이돌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 시기에 인재라고 불릴만한 아이돌들이 연예시장에 발을 들이며 현재 가요,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김희재씨, 이찬원씨의 가수 데뷔는 다소 느린 편이긴 하나, 김희재씨와 이찬원씨는 이미 군대를 제대한 군필자 가수입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남자 연예인, 특히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등 뒤에 항상 군입대라는 타이머가 따라다니는데요. 군대에 가기 전까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군대 갔다 와서는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이 그 남자 아이돌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학업으로, 군대만큼 현저한 이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른 데뷔를 위해 학업을 포기한 것이 훗날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물론 연예계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아이돌 활동이 실패하고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게 될 때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역시 트로트 가수라는 점인데요. 아이돌판에서는 95년생, 96년생들이 형, 언니, 리더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판에서는 그야말로 신생아 아기와 다름없는데요. 기라성 같은 트로트 레전드들의 입장에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애기와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같이 고려하면 김희재씨와 이찬원씨의 연예인으로서 실질 나이는 현재 나이보다 최소 2년은 더 어리게 잡을 수 있는데요. 군필자이기에 약 2년간의 군백기도 없고 대학도 정상적으로 다녔기에 학업 문제도 없는 트로트 가수이며, 심지어 같은 나이대 다른 아이돌들에 비해 다소 늦은 스타트라는 점 역시 미스터트롯의 대흥행으로 충분히 극복했으니 약점은커녕 강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인지도와 팬덤, 실력적 완성도를 두루 갖췄는데 군대 리스크까지 없는 20대 남자 가수라는 포지션은 가요계 전체를 놓고 봐도 상당히 희귀한 포지션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부터는 아무 방해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요. 과연 김희재씨와 이찬원씨가 앞으로 가수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0일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트롯맨의 매력에서 나가는 출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탈출 금지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게재된 사진에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이찬원씨의 모습이 담겨있었는데요. 이찬원씨는 옆에서 봐도 잘생긴 비주얼을 뽐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와 김희재씨의 투샷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0일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그때그때 다른 트롯 차트쇼,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공개까지 D-2, 여러분이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히또랑 말라볼래, 어떻게 생각해, 히또의 애교 풀버전 어디까지 왔죠? 뭐?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요? 당장 구독구독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게재된 사진에는 인사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는 이찬원씨, 김희재씨의 모습이 담겨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잘생긴 비주얼과 사랑스러운 미소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